태백산맥 15회입니다. 옷장실을 헐라고라? 장터댁이 놀란 듯한 음성으로 말하며 고개를 들었다. 나 말 좀 들어보소. 나하고 잘 아는 사람이 목포서 연락을 해왔는디 바다에 보를 막아 농토를 맹그는 공사가 벌어졌다네. 겨울 공사라. 우선 두툼하니 입어야지. 각지에서 몰리는 일꾼이란 것은 다 남행키로 호래비가 아니면 총각이지. 손바지 저구리가 없어서 못 풀어먹는 판인께 한 서른 벌 맹글 수 있으면 얼렁 맹글어 갖고 오라는디 어찌 장시가 될성 부른가? 금매 듣고 본께 한바탕 장시가 될 만도 허겁구만요. 어찌 수급이 톡톡거니 쳐줄 띵께 나 좀 잠 벌게 혀줄런가? 근디 말이오. 한두 벌도 아니고 서른 벌이나 되는 그 많은 것을 밤장시 해감수로 어느 세월에 다 맹글었소? 어허, 큰께 자네 혼자 맹글어서 쓰겄는가? 시일이 쪽박은께 자네는 한 벌만 맹글고 스물아홉 벌은 스물아홉 집에 풀어서 와짝 맹글어 뿔면 될 일 아니겄는가? 맞소, 그리하면 되겄소? 장터댁은 손바닥까지 맞대리며 신이 나있다. 솜 사고 포모 끊고 스물아홉지 골라내고 장터댁이 혀야 할 일이 태산인데 그 수고비 톡톡 거니 쳐줄 것인께? 아까부터 수고비 했었는데 그 말 자꾸 들미기면 나 일 안 맡겄소. 나가 돈에 환장한 년도 아니겄고. 장터댁이 토라지는 신용을 했다. 고맙네. 하대치는 그녀의 엉덩이를 다독거리며 그것이 며칠이나 걸릴란가? 넌지시 물었다. 넉넉 잡고 사흘이면 되겄제라? 이틀이면 딱 좋겄는디? 바느질이 쪼깐 험해져서 그렇지 이틀에도 넉넉커요? 일꾼놈들이 입을 것인디 바느질이 험하면 어째? 내일 아침부터 일 시작이시. 엄마, 맨손으로 무슨 일을 시작혀라? 저것 안 뵌가? 저것은 점심 벤토라고 아니었소? 그것이 옷 맹글 돈이시? 참말로 야물딱지기도 허여이. 한숨 붙여야 쓰겄네. 자네도 자세. 정현동 사장은 입맛 없는 아침밥을 선호 숟가락째에 떠올리고 있었다. 바깥에서 갑자기 사람들 떠드는 소리가 왁자하게 울려왔다. 정 사장은 문득 숟가락을 멈추며 신경을 밖으로 모았다. 욕설까지 섞인 사람들의 목소리는 아주 거칠었다. 나가보소. 정 사장은 밥상을 밀치며 아내에게 벌컥 화를 내듯 했다. 마루로 나선 나간댁의 눈에 들어온 것은 대문을 사이에 두고 7~8명의 사람들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모습이었다. 안으로 밀고 들어오려는 쪽과 못 들어오게 막으려는 쪽이 서로 힘으로 맞서기보다는 입으로 대거리를 하고 있어 소란스러운 것이었다. 우리 생사가 걸린 문제인께 비켜나란 말씨? 조금만 기돌리란께 이려. 네 김이 좋도? 우리도 밥 안 먹었어? 아, 팍 밀치고 들어가 뿌러. 우리 집이 쌈 허장 것이요? 금께 비켜나. 그들을 들어오게 해야 할지 남편을 불러내야 할지 판단을 못 내리고 있는 나간댁의 눈에 얼핏 잡히는 얼굴이 있었다. 그건 틀림없이 마름 허서방의 얼굴이었다. 허서방, 거기서 뭐라고 있어? 싸게 들어오시오. 나간댁의 음성은 카랑카랑하게 대문 쪽으로 날아갔다. 그때 안방문이 옆으로 밀쳐지며 정 사장의 모습을 드러냈다. 어인 소란이냐? 정 사장이 마루 끝에 버티고 서며 호령했다. 야, 우리가 거렁뱅이 문딩이 때가 아닌께 소란은 아니고라 쪼깐 따지고 볼 일이 있어 왔구만이라. 한 젊은이가 마당을 가로지르며 거침없이 말하고 있었다. 허서방, 요게 무슨 버르장 없는 짓거리야? 정 사장은 허서방을 질타함으로써 다른 자긴들을 묵살해버렸다. 글씨요, 중도들 판 논을 다 팔아 무거 풀었는지 어쨌는지 나도 통 모르는 일인디
요 사람들이 나를 막 왈김스로 율로 끌고 오는 바람에 율이 개새끼 맹크로 끌려왔구만이라. 이놈아, 감히 누구 앞에서 그따위로 버르장 없이 굴어? 정사장은 발로 마룻장을 내리차며 고함을 질렀다. 어허, 인자 이놈 저놈 허덜 맙시다. 나도 모르게 땅 싹 보라치어 불고 피차 간의 관계 깨끗머니 끊어둔 것이 그쪽인디. 나가 인자 뭐 묵자껏 있다고 굽실굽실 허겄소? 나도 나이 묵을 만치 묵은 몸인께 말 조심하시오. 허서방은 허리춤에 두 손을 찌른 채 정사장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 눈에는 증오가 타오르고 있었다. 아니, 아니, 저. 정사장은 삿대질을 하며 말을 더듬거렸고, 워메. 나간댁은 너무 당황하고 분해 안절부절을 못했다. 허서방, 말 다였어? 한 남자가 거칠게 내쏘며 술도가 쪽에서 곧바로 허서방을 향해 내달았다. 나간댁의 친정동생 한갑수였다. 그려? 어쩔겨? 허서방이 턱을 치켜들며 맞섰고 한갑수가 내달아온 기세 그대로 허서방의 멱살을 낚아챘다. 좋다. 잡은 짐에 늙은 삭신 패대기를 쳐부러라. 아까 앞장을 섰던 마삼수가 이빨 사이로 침을 찡 내깔기며 빈정거렸고, 그려 깨구락지 떼기치 댁기 한판 여봐라. 못 도는 것도 빙신인께. 김복동이가 맞장구를 쳤고, 웠다, 돈 안 드리고 좋은 귀경하게 생겼네. 왜 술살이 붙어서 그런가 기운 잠 쓰게 생겨묵었구마. 노덕보가 비실비실 웃으며 화단가에 반쯤 눕혀진 모양새로 쭈르르 박힌 벽돌을 툭툭 차고 있었고, 강동기는 팔짱을 낀 채 눈을 찡그려 붙이며 마리담배만 빨아대고 있었다. 그들은 회정리 3구에 사는 작인들이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찌들리고 가난해 보였다. 봐라, 갑수야, 그 손 놔라, 어서. 정사장은 처남을 만류했다. 이쪽에서 먼저 힘을 쓸 계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허서방은 끝까지 내 편에 서서 바람막이 노릇을 해줘야 하는 건데, 판이 이리 될 줄 알았더라면 허서방한테는 귀띔을 하는 것이었는데, 정사장은 때늦은 후회를 씹고 있었다. 편케 마름질 시켜준 은혜도 모르는 벤망덕한 놈 같으니. 허서방의 멱살을 놓은 한갑수가 손바닥을 털며 돌아섰다. 허, 가당찮다. 그리 은혜 베풀어서 마름알기를 쥐 존만치도 못하게 하는구나. 은혜 두 번만 베풀었다가는 나는 똥통에 구대기만치도 못될 뻔이었구만. 허서방이 퇴 침을 내뱉었다. 저놈이 틀림없이 선동을 했구만. 정사장은 그야말로 그의 배은망덕의 괘씸함을 누를 길이 없었다. 그래, 내 땅 내가 알아서 처분했다. 건방지게 따지긴 뭘 따지겠다는 게야? 정사장은 아랫배에다 힘을 주며 목청을 도두었다. 말 한 분 잘했소? 허나 술도가를 풀어먹은 것은 당신 맘대로 혀도 될 일이겠지만 농토는 당신 맘대로 못 풀어먹는다 그런 말이오? 마삼수가 삿대질을 하며 대들었다. 저 시건방진 놈, 내 땅 내가 처분하면서 니놈들 도장이라도 받아 허락을 맡을까? 어허, 듣기 거꾸러운께 자꾸 내 땅 허덜 마시오. 토지 개혁인가 농지 개혁인가가 시작되면 그 소유권이 우리한테 우선적으로 있은께 우리도 그 땅이 반임자다 그 말이오. 유식한 줄 알았던마 나보담도 무식허여이. 김복동의 말이었다. 건방지게 누구 맘대로 우선적이야? 우선적이? 나라에서 맹그는 법이 그렇소? 법? 그래? 법 많이들 믿어라. 정사장은 블록한 배를 느릿느릿 쓸며 양쪽 입꼬리가 처지는 비웃음을 피워내고 있었다. 폐 일어나고 안직 잔금 전인께 계약을 파오시오. 그런 값이라면 예편네 고쟁이를 풀어서라도 우리가 사겄소. 강동기가 팔짱을 풀며 앞으로 나섰다. 가슴이 뜨끔해진 정사장은 바짝 긴장했다. 서운상, 그놈은 비밀만 안 지킨 것이 아니라 거래 가격까지 까발렸단 말인가. 돈이 제대로 돌지 않게 된 서운상은 논을 사들인 값보다 조금 높여 서너 사람에게 줄을 대다 보니 소문이 번졌고, 그 소문을 듣게 된 착인들은
자신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가 터졌음을 알고 서운상에게로 몰려갔던 것인다. 아, 논을 살 요량이면 서운상이한테 가서 사면 될 일이지. 왜 나한테 해약을 하라는 게야? 그새 논값이 올라풀었소? 허, 그 사람 잔금도 안 끝내고 돈 벌 심산인가? 정 사장은 헛김 빠지는 소리를 했다. 그것이 바로 부자라는 놈들이 허는 배랑 맞을 짓거린 것이오. 도덕보가 툭툭 발길질을 하고 있던 화단가의 벽돌을 느닷없이 걷어차며 소리질렀다. 해약을 허시오. 안 돼. 허먼 보라 냉긴 값에 우리가 살 수 있게 중간에 서주시오. 못해. 허먼 보라 냉긴 값하고 서운상이 내라는 값하고 그 차액을 정사장이 책임지시오. 나아가 미쳤간디? 그때였다. 야이 시부랄로마, 니만 사람이고 우리는 짐승이냐? 소나기에 벽돌을 움켜쥔 도덕보가 앞으로 내닫고 있었다. 강동기가 재빨리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성님, 어찌 이러시오? 요런다고 일이 해결 안 된 게 조금만 더 참으시오. 우리 밥줄 끊어놓고도 요것도 못하겄다, 저것도 못하겄다. 천불이 솟아 더 못 참겄다. 저놈 죽이고 나 죽어뿔란다. 다시 말하겄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시오. 안 된다면 안 돼. 저 도적놈의 심보 좀 보소. 저런 도적놈들 땀새 빨갱이가 되는겨. 마삼수가 제 손바닥을 주먹으로 치며 기가 막혀 했다. 저놈이 저리 지독한 도적놈 심보를 가졌은께 지그 아들이 대신 죄따끔 허니라고 빨갱이질을 나섰겄제. 근디도 저놈은 도적놈 심보 못 고치고 저 지랄을 허는 것뿐께 지그 아들 발사태에 떼꿍만도 못헌 드물드물 야유를 하고 있던 김복동이가 얼굴을 감싸며 비틀거렸다. 한갑수가 느닷없이 달려들어 김복동의 면상을 갈겼던 것이다. 김복동의 코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언냐, 네 놈이 사람을 적었다. 김복동이 이빨을 빠드득 갈아붙였다. 그는 코로 손을 옮기는가 싶더니 한갑수를 향해 팽 코를 풀었다. 빗방울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 바람에 한갑수는 엉거주춤 뒤로 물러섰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김복동이는 한갑수의 가슴을 치받고 들어갔다. 이미 눈빛이 이상하게 변해 있던 마삼수, 노덕보, 강동기도 맛좋은 먹이라도 다루듯이 일제히 한갑수에게 달라붙었다. 마당은 삽시간에 난장판이 되었다. 저놈들이? 대떨로 뛰어내린 정사장은 무엇을 찾는 몸짓을 하며 허둥거렸고 사람 죽이네. 나간댁은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듯 기둥을 부둥켜 하는 채 목청을 다해 소리를 질러댔다. 어지럽게 몰매를 때리고 있던 속에서 한 사람이 빠져나왔다. 그는 화단가로 달려가더니 벽돌을 집어들었다. 네 김이 시펄, 죽기 아니면 살기다. 분하고 원통이어서 인자 더는 못 참겄다. 그는 울부짖듯하며 벽돌을 던지기 시작했다. 마루의 유리창이 신경질적인 소리를 내며 깨져나갔다. 나 같은 놈 새끼들 많고 배뿌 없어 빨갱이질은 못한다만 네 놈 하나는 죽일 수 있다. 어이 잘 온다. 시원하게 잘한다. 얼씨구 시원하다. 절씨구 잘 온다. 한쪽 구석으로 안전하게 피해선 마름 허서방은 힘을 웃어대며 시부리고 있었다. 언제부턴가 대문 앞에는 사람들이 가득 몰려들어 법석을 떨고 있었다. 그 사람들을 해치고 군인 두 명이 마당으로 뛰어들었다. 순찰을 돌던 군인이었다. 정지! 정지! 이 사람들 이거 어디서 집단 폭행이야? 모두 다섯? 다들 이쪽으로 집합! 나는 아니오. 귀경만이었소. 허서방이 주춤주춤 물러서며 고개를 저었다. 좋아. 모두 넷. 경찰서까지 그대로 팔을 들고 간다. 만약 팔을 내리거나 도주하면 발포한다. 앞으로의 갓! 정 사장은 머릿속으로 반격을 가할 생각만을 가득 채웠다. 그때 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저 서장입니다. 방금 보고를 받았는데 댁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모양이군요. 아, 예. 그러자나도 지금 금방 경찰서로 나가려고 하던 참이었소. 예, 알았습니다.
사건 전말은 경찰서에 나오셔서 말씀하시지요. 아, 여보시오. 집단 폭행당한 사람의 상태와 난동 현장, 우리 집 피해 상황을 알아야 할 것이니 경찰을 좀 보내주시오. 정 사장의 어조는 꽤나 거칠었다. 조금 전에 보냈으니 곧 도착할 겁니다. 그럼 기다리고 있겠소.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정 사장의 기분은 언짢았다. 서장의 어투가 지극히 사무적인 데다가 자신을 그놈들과 동격으로 취급하는 느낌이었던 것이다. 곧 경찰이 피해 조사를 나온다 하니까 잘 보여주소. 나 경찰서에 나가네. 정 사장은 나간 댁에게 이르고 집을 나섰다. 경찰서에서 정 사장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서장이 아니라 계엄 사령관이었다. 본 사건을 중대시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본대가 주둔하고 첫 번째로 발생한 대형 집단 사건이며, 둘째는 단순한 개인 감정으로 유발된 사건이 아니라 토지 문제로 야기된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움직일 줄 모르는 속고상처럼 책상에 똑바로 앉은 심재모의 첫 마디였다. 지금 날 취조하는 거요? 정 사장의 목소리는 터무니없이 컸다. 사건 경위를 조사하려고 합니다. 경위 조사를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소? 여기는 사석이 아니라 공무집행 중인 자리입니다. 불필요한 말은 삼가십시오. 심재문은 정 사장의 눈을 직시하고 있었다. 정 사장은 그 매서운 눈빛을 더 견디지 못하고 슬그머니 고개를 돌렸다. 소작인들한테 일체 비밀로 하고 농토를 처분한 것이 사건 발단의 원인인 모양인데 비밀거래는 사실입니까? 그건 비밀거래가 아니오. 내 땅 내가 처분하는데 까지 소작인 놈들한테 일일이 알릴 필요가 없어서 안 알린 것이오. 좋습니다. 관련 소작인들한테 알리지 않고 농토를 매매한 것은 사실이군요. 그럼 농지개혁이 될 경우 기존 소작인들에게 농지 분배가 우선할 거라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그걸 모를 바보가 어딨소? 그 사실을 알면서도 관련 소작인들에게 농토 매매를 사전에 알리지 않는 이유는 매매 방해를 받을까 봐 그랬군요. 정 사장은 아차 싶었다. 스스로 비밀거래를 시인한 꼴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내 땅 내 맘대로 하는데 재간놈들이 방해는 무슨 방해를 해요? 나 그런 뜻 추호도 없었소. 그럼 기존 소작인의 우선권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 농토를 소작인들 모르게 매매하게 되면 소작인들이 갖고 있는 우선권이나 기득권, 즉 재산권에 침해가 된다는 사실은 알았겠지요?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요? 소작인들의 우선권이란 소문일 뿐이고 농지개혁법은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무슨 재산권 침해에 운운하는 거요? 지금? 그럼 잠정적 재산권이라고 말을 고치지요. 그것도 말이 안 돼요. 법이 어떻게 만들어질지도 모르는 형편에서 도대체 소작인이 지주의 땅에 무슨 권리가 있다는 게요? 좋습니다. 그럼 일방적으로 농토를 처분했을 때 기존 소작인들의 소작권이 상실된다는 사실은 아셨겠지요? 그까지 걸 내가 알 게 뭐요? 왜 정작 그놈들이 집단 폭행을 가하고 난동을 부려 집을 다 파괴한 진짜 중요한 대목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 거요? 공정한 수사를 위해 군경합동 조사요원을 댁으로 보냈으니 그 점은 염려 안 해도 됩니다. 그래요? 공정한 수사를 하는 거 좋지요. 그러나 계엄지구 사령관이라면 똑똑하게 알아둘 사실이 한 가지 있어. 바로 이 사건의 중대성에 관해서인데 그놈들의 짓은 간단한 폭력 행사가 아니라 공산주의 빨갱이 사상에 물들어 자행한 빨갱이식 집단 폭력 행위란 사실이오. 어찌 감히 소작인 놈들이 지주집에 뛰어들어 그런 만행을 저지를 수 있냐 이거요.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끝내셨습니까? 경찰서장이 들어오고 있었다. 자, 앉읍시다. 만나본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뭐랄까? 꽤 복잡하고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지 문제라는 것이 저는 전문 지식은 없고 직무상 파악하려고 하는 정도입니다만 나라 일 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아닐까 합니다.
서장님도 함께 듣자고 일부러 문을 반쯤 열어놓았었는데 들으셨어요? 예,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정 사장 같은 지주가 특별한 지주입니까? 아니면 보편적 지주입니까? 글쎄요. 보편적이라고 봐야겠지요.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지주들이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이런 사태는 계속 일어날 것이고 또 공산주의자들의 지하책동은 그런 불만 요인을 이용하고 이건 사회 분열 요인을 완전하게 갖추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 셈이지요. 이번 사건을 단순한 집단 폭행이나 기물 파손으로 처리할 수 없는 건 이미 양쪽 증언을 들으셨다시피 그 원인이 악질적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생존권 박탈에서부터 기인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중요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건 공정한 판단입니다. 소장님이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농민, 그 사무치는 서름.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다. 땅이 촉촉하게 젖을 만큼 하염없이 내리는 새우였다. 냉기 서린 실비에 읍내가 스산하게 젖고 있었다. 하나같이 몸을 웅크린 내 여자가 종종 걸음을 치며 수화다리를 건너고 있었다. 내 여자는 서로 말 한마디 나누지 않고 회정리 일구를 지나고 있었다. 그 여자들은 남편들을 면회하려고 경찰서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어메, 이 사람들아, 숨 좀 돌리세. 요리 비가 한정도 없이 오는디 비 피할 데가 어딨어야 숨을 돌리든지 말든지 허제? 다 옷 젖기 전에 한 걸음이라도 싸게 집으로 가세. 자네 말이 옳네. 근데 무신놈의 늪비가 요리도 청승시럽게 가랑가랑 허는지 모르겠네. 다 시국이 뒤숭숭 엉게 생기는 징조시. 집에 돌아가 계세요. 아직 조사가 다 안 끝났으니 면회를 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밥 굶기지도 않고 때리지도 않으니 아무 걱정 말고 돌아가 집안일들 하세요. 소문으로만 들었던 군인 대장이 한 말이었다. 회정리 3구에 다다른 그녀들은 약속이나 한 것처럼 초입에 자리 잡은 조성댁의 집으로 들어갔다. 싸기들 방으로 드소. 뜨거운 물 한 사발 썩 혀야 쓸 것인께 나 얼른 아궁지에 불 붙이고 들어갈라네. 조성댁이 새 여자에게 먼저 방으로 들어가라는 손짓을 하며 부엌 쪽으로 부산한 걸음을 옮겼다. 엄니다. 엄니? 아버지 워치게 됐는가? 아버지 오는가? 새아이가 문을 박차고 나오며 제각기 소리치고 있었다. 웠다. 귀들도 볼다. 장댁은 소리치는 아이들을 나무라려다가 언뜻 아이들의 귀 밝음이 초조한 기다림이었다는 것을 깨닫고는 그려. 그 맛에 새끼들 기르는 것 아니겠냐? 중얼거리며 더디게 마루로 올라서고 있었다. 방으로 들어선 새 여자는 아무렇게나 퍼질러 앉았다. 자네들 넋 나갔는가? 큰매 말이요. 넋이 나갈라고 그요. 목골댁이 어색스럽게 웃으며 자리를 고쳐 앉았다. 남양댁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앞으로 당해야 할 일이 첩첩산중일 것인께 넋 빼돌 말아야써. 장흥댁은 연장자답게 말했다. 근디 말이요. 빨갱이로 다 몰아붙여불면 어쩌제라? 남양댁이 불현듯 한 말이었다. 그 뭔 소리단가? 목골댁이 움찔했고 장흥댁은 잠시 생각하는 표정이다가 그런 배락 맞을 짓은 안 할 것이네 자신 있게 말했다. 그걸 어찌 장담하시오? 나는 그 젊은 군인 대장을 믿네. 장흥댁도 참, 이 일이 그 사람 혼자서만 허는 일이오? 정 사장이 뒤에서 종그고 있다께요. 요 별교 바닥서 우리만치 속 답답하고 애간장 타는 여편네들이 또 있겄는가? 근디 우리 찌리 입방아 찍고 애태우면 무신 소용이 있는가?
쉬느니 한숨이요 짜느니 눈물 아니겄어? 앞일이 어찌 될란지 모른께 우리는 남정네들 뒷수발을 궁이나 각단지게 혀였어. 장흥댁이 세 사람을 둘러보며 야무지게 말했다. 참말로 벌이나 받지 말고 풀려나야 쓸 것인디 벌받게 되면 당자고상은 더 말할 것 없고 무신수로 옥벌어지를 해낼 것이오. 조성댁의 목소리가 잠기며 한숨을 쉬었다. 보소, 금세 한숨이고 눈물 아닌가. 갇힌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야 극락에 있은께 무신 지신들 못하겠는가? 헌 고쟁이꺼정 보라서라도 뒷수발을 혀야지. 성님 말이 칼 쓰고 앉은 춘향이 기운 체리게 오는 이도령 말이나 진배 없소. 맘 도혹하게 묶고 뒷수발 잘 혀야지라. 목골대기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듯 앉음새를 고쳤다. 참말로 좌익 냄편 둔 여자들은 워치 사는고? 여태껏 말이 없던 남양댁이 탄식하듯 입을 열었다. 그러지에 거기다 비하자면 우리 팔자는 또 상팔자제. 문딩이 곡근영 같은 놈의 시상. 여자들이야 무신 죄가 있겠어? 우리끼리 앉았은께 터놓고 하는 소리지만 남정네들이라고 무신 죄가 있다요? 사람이 사람 맹키로 공평하게 사는 시상을 맹글겄다고 나선 사람들인데 그것이 어찌 죄겄소? 목골대기 이빠른 소리를 하고 나섰다. 누가 들을랑가 무섭네. 참말로 나는 애가 터져 이놈의 시상 못 살겄소. 어쩌녁에도 남정네 없는 썰렁한 방에서 새끼 달랑 품고 잠 한숨 못 잠수로 되작되작 생각해본께 기가 찹디다. 일정 때는 일정 때때로 그 고초 담음씨로 근근히 살고 해방이 됐는데도 하나도 달라진 것 없이 살다가 벼락 맞은 거맨키로 소작거정 날라가쁜디다가 갇히는 신세가 되었는데 있는 놈들은 이제나 저제나 양지살이고 없는 것들은 이제나 저제나 음지살이 하는 것도 분하고 원통한디 더 분한 건 나라가 있는 놈들 편역드는 것이요. 이 사람아, 있는 사람들이 나라채를 잡았은께 그것이야 당연지사 아니겠어? 자네는 나라 따로 있고 있는 사람들 따로 있는 것면치로 말을 하는디 나라가 있는 사람들이고 또 있는 사람들이 나라시. 금께 빌어먹을 놈의 나라고 있는 놈들이 요간 꼭지가 된 배꼽도 모질해서 소뚜껑 꼭지가 되게 할 욕심으로 없는 사람들 몰아쳐서 죄 맹그는 것인디 나라가 정한 죄고 버리고 다 틀려먹었다 그 말이오. 그걸 누가 모르겠는가? 배부르고 식자 들었다는 유식한 사람들이야 우리 같은 가난한 농세꾼 알기를 바보 멍텅구리로 알지만 시상살이 쓰고 짜온 맛이나 시상이 순리로 돌아야 할 이치나 우리만치 세세히 아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 다 암스롱도 심 없은께 그저 모른디끼 바본디끼 사는 것이제. 아까 자네 일정 때 말 비쳤는디 그때 농세꾼들이 당한 고초 어찌 말로 다 허겄는가? 근데 정작 나라 풀어먹고 뺏긴 것은 누구였냔 말이오? 그 알량은 양반에다가 배불른 사람들 아니었는감? 오직이나 못 살겄으면 고향 버리고 그 먼 간도 땅으로 떠나고 산중으로 화전 일구로 들어가고 였을 것인가? 말을 허자면야 한이 없고 몰른디끼 바본디끼 사는 것이제. 아이고매 성님, 심파억에 일정 때 이약 몰라고 하고 그요? 이약을 허자면 지금 시상을 이약해야제라. 일본한테 그리 나라 풀어먹고 일본 놈들하고 짝짝꿍 대야갖고 돌아감스로 배터지게 잘 먹고 잘 산 양반이고 지주라는 것들이 또 미국 놈들하고 강강수월래 험수로 잘도 돌아가는 요 빌어먹을 시상에 헐 말이 얼마나 많소? 목골대기 길을 세웠다. 아이고 저놈의 입 큰일 나겄다. 우리찔이라도 안 할 말은 아니어야 쓰는겨. 미국이약 쓴벅쓴벅 잘못했다가 좌익으로 몰려 졸갱이 친 사람들이 어디 안두리요? 말이 낯선께 말인디 우리 남정네들이 저리 갇히게 된 것은 재작년 11월에 들고 일어났던 일을 망쳤기 땀세요. 그때 그 일만 성사됐더라면 지주고 멋지고 싹 다 없어지고
지금이야 얼마나 살기 좋은 시상이 되었겠소? 근데 골고리 기세 뻗어올라 성사가 다 된 일을 가로막고 나서서 우리 농세꾼들한테 무지막지하게 총질하고 잡아가고 온 것이 누굽디요? 양코배기들 아닙디요? 그놈들은 생김생김만 징한 것이 아니라 허는 행투도 얼마나 모질락시럽고 징업디요? 일본 놈들만 독살 싫은 줄 알았던마 그놈들도 일본 놈들 찜쪄묻게 악독한 것들인디 그것들이 지주편들지 아니었음사 우리 남장네들이 인자와서 어째 철창 신세가 되었겠소? 참말로 그때 일 생각한께 지금도 가심이 세시로 방맹이질 시작하려고 그네. 그때 참말로 골골이 많이도 들고 일어났지. 이 전라도에서 안 일어난 골이 없었는디 노친네들 말이 농세꾼들이 그리 일시에 심못하 일어나기는 갑오 날 이후로 처음 보는 일이라고 안 하든가. 그 기세로 몰아 때렸음사 시상이 열 분도 뒤집어졌지. 근데 군정이 나서고 본께 그 신 기세 땀새 애꿎은 사람들만 더 많이 죽어간 것이지. 장흥댁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금매 말이여 그때 죽어간 사람들이 골고리 수도 없이 많은디 그 수가 전부 을맨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안지까지 시체를 못 찾은 사람들이 수두룩헌디 그리 아까운 목심들만 상옥에 오고 될 일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음사 애초에 일어나들 말았어야 할 일이었지. 조성댁의 한숨도 깊었다. 그리 말하자면 시상에 맞먹고 할 일이 아무것도 없제라. 일이 틀어지고 난께 속 시리고 가심 아파 그런 말도 나오는 것인디 그때야 들고 일어나들 안 하면 안 될 형편 아니었는게라. 그려 사람들 맴이 찰대로 다 찬 본물이었제. 넘칠 일만 남은 그 본물을 어느 장사가 맞고 나서겄는가. 한 분은 터질 일이었지. 결국 농민들만 수없이 죽어간 채로 11월에 커다란 싸움은 끝났다. 미국 수매는 더욱 강력하게 시행되었고 경찰들은 더욱 인정사정없이 몰아쳐댔다. 기가 꺾일 대로 꺾여버린 농민들은 당장 끓일 쌀이 없어도 할당량을 채우기에 숨을 헐떡거려야 했다. 사람은 죽었으되 시체도 찾지 못한 많은 사람들의 한은 그 밑에 깔려 또 한 겹의 결을 이루었다. 그려라. 요리 말을 혀봐도 결국에는 천불만 끌어올른께 말을 허들 말아야제라. 참말로 나는 해방만 되면 배 안 굴고 사는 좋은 시상이 올 줄 알았는디. 목굴대기 어깨를 부리며 말끝을 흐렸다. 염상진이 그 사람 딱 한 가지 잘못한 것이 있구만. 남양댁이 느닷없이 한 말이었다. 그 사람이 뭘? 아들 체면 보지 말고 술도 가놈을 그때 죽였어야 하는겨. 남양댁은 야멸차게 내쏘았다. 웜에 저 뜬금없는 소리 하는 것 좀 보세 왜? 못 쓰겄다. 요리 앉았다가 집안 망칠 중재인들 되겄다. 싸게 가자. 장흥댁이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망칠 집안이나 뭐 있고라? 어따 연병한다. 책방 주인 문기수는 무쇠난로 옆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장사를 하느라고 습관이 된 이른 저녁밥을 배불리 먹고 훈훈한 난로가에 앉았으니 식곤증이 생긴 것이다. 해가 짧아진 데다가 하늘에 구름까지 끼어 여느 날보다 빠르게 오둠살이 퍼져내렸다. 책방 옆에 붙어있는 방에서는 정님이가 친구 순덕이와 횟대포에 십자수를 놓고 있었다. 피! 거짓말하고 있네. 본종통에 소문이 짜 허든디. 뭘야? 무슨 소문이? 들으나 마나 아뇨? 소공장 집 태주어고 니가 그렇고 그런 사이란 것이제? 순덕이는 부지런히 손을 놀리며 느릿느릿 말하고 있었다. 가시네야, 손 놓고 딱 부러지게 말여봐. 구랭이 담 넘어가는 신용 말고. 정님이는 순덕이의 팔을 낚아챘다. 히히! 도적놈 지발 저린다고? 네 몸 다는 거 본께로? 무슨 일 있기는 있구나? 못된 가시네. 얼굴값 허니라고? 순덕이는 둥글넓적한 얼굴에 장난스러운 웃음을 짓고 있었다. 아니요, 아니요. 그 자석이 누구 신세 망치려고 싸게 말여, 싸게.
참말로 무슨 일 없는겨? 아, 그렇단께? 얄구져라. 네가 지 것이라고 태주가 떠들고 댕긴다는디? 웜에 그런 문댕이 같은 자서? 정님이가 몸을 벌떡 일으켰다가 부리는 바람에 엉덩이가 방바닥에 철퍽 부딪혔다. 궁뎅이에 금가었다 가시네야. 근데 어째서 그 자석이 험한 소리를 하고 댕길꼬? 그런 오사랄놈 다 우리 아버지 땀새 그리 댕겨. 그놈이 책 산다고 핑계하고 책방에 들락이면 책만 딱딱 풀고 엄하게 대해야 허는디? 웃어주고 말 받아주고 흠께 그놈이 그 지랄병하고 댕기는 것이요. 근데 니는 통 맘에 없냐? 니는 어쩌냐? 나야 니보다 못났다만 소공장집 재산이 탐났으면 탐났제 윤태주 가는. 순덕이는 고개를 회회 저었다. 나 맘도 니하고 똑같어. 정림이는 정하섭을 생각하고 있었다. 윤태주하고는 인물이나 사람 됨됨이가 비교할 수조차 없는 사람이었다. 한 번도 표현할 길 없는 채로 그녀는 정하섭에게로 쏠려가는 마음을 외롭게 간직하고 있었다. 그가 대학생이 되면서 서울로 떠나 멀어진 것만도 안타까웠는데 빨갱이까지 되어버리자 그녀의 마음은 무시로 허방을 딛고는 했었다. 순덕이에게는 전혀 내색을 하지는 않았지만 십자수를 놓는 손끝에서 신명이 식어버린지는 이미 오래전의 일이었다. 책방 유리문 밖에서 늑수그레한 여자가 안을 기웃기웃하다가 문을 옆으로 밀었다. 쥐니제라? 그런디요? 요거 받으시오. 그는 서둘러 책방의 덧문을 닫아 걸었다. 최후의 명령이다. 내일 오후 4시에 부용산 용연사 미륵바위 아래로 오라. 별표. 문길수가 펼쳐든 종이 쪽지에 적힌 내용이었다. 별은 염상진의 고유 표지였던 것이다. 심재모는 서민영의 조그마한 앉은뱅이 책상 앞에 단정하게 앉아 있었다. 심재모가 서민영의 서재에 앉게 된 것은 농촌 문제 전반에 걸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였다. 주색잡기 빼놓고 모르는 것을 무엇이나 배우고 알려고 하는 것은 가상한 일이지. 더구나 군인이 그런 태도를 취한다니 기특한 일이 아닐 수 없구만. 그런데 나더러 자기 앞으로 오라는 것인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배우려는 자가 의당 선생님을 찾아 배워야지요. 이렇게 되어 심재문은 서민영의 비좁고 오래된 종이 냄새가 그득한 서재를 찾아들게 된 것이다. 매산학교를 마친 서민영은 동경제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광주 사범의 선생이 되었다. 그는 학교에서는 영어 선생이었고 일과가 끝나면 농민야학의 교장이었다. 농촌 개명운동은 192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어 1930년으로 접어들면서 전국으로 본격화되었다. 선생님, 죄송스럽습니다만 하도 답답해서 옆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주에게 7-8알씩이나 바쳐야 하는 소작인의 입장에서 입도 선매나 입도 압류를 당해 쌀 한 톨 구경하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 무슨 수로 살았단 말입니까? 심재모의 어조에는 비장감이 서려 있었다. 그래, 분이 솟을 만한 일이지. 그러니 소작인들이 생활이 어디 생활이었겠나? 춘궁이라는 말만이 아니라 추궁이라는 말이 왜 있었겠나? 가만 있어 보게나. 내가 뭘 하느니 보다 외놈이 직접 쓴 글을 읽어보는 것이 더 실감나지 않겠나? 그래, 여기 있구먼. 이건 농업경제학자 이사마키니치라는 자가 쓴 거야.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 이번 사건도 일종의 소작쟁의인데 아둔한 저로서는 어떻게 다뤄야 할지 방도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정사장이 나쁘고 소작인들의 요구가 정당하다는 쪽으로만 생각이 기울었는데 선생님 말씀을 듣고 더 그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렇다고 제 입장에서 소작인들을 바로 풀어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무슨 좋은 방안이 없겠습니까? 소작인의 입장을 이해하는 건 참 고마운 일이네. 그런데 지주의 행위는 도의적인 문제일 뿐 법적으로 잘못이 없고 소작인들의 행위는 도의적으로 동정은 가지만
법적으로 폭행과 주거침입에다 재산 파손까지 했으니 자네 입장이 딱하네 그려. 낸들 당장 묘책이 있을 리 있나 두고 생각해 보겠네. 그런데 말일세, 그 사건을 자네 권한 내에서 처리할 수는 있는가? 네, 계엄 상태니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무슨 방법이 있겠구먼. 지주와 소작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빨갱이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호, 군인으로서 마땅한 말은 아닐지 모르지만 아주 전곡을 찌르는군 그래? 평소에 식견인가? 교육의 효과인가? 물론 교육의 효과입니다. 심재문은 쑥스럽게 웃었다. 겨울 달빛, 실린 고삿길. 안창민의 어머니 신씨는 햇볕이 가득한 마루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아들이 피했다니까 다행이지만 다리에 총을 맞은 몸으로 산생활을 할 아들 걱정으로 신씨는 다시 알아눕고 말았다. 눈만 붙이면 외다리의 아들이 나타나거나 죽은 아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었다. 그저 관세음 보살만 염하면서 꼭꼭 숨어 견뎌라. 신씨의 마음은 그 말을 당부하면서 산골짜기 골짜기를 헤매고 있었다.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 한편에는 원장과 이지숙 선생에 대한 염려가 떠나지 않고 있었다. 방서방에 전하는 말에 의하면 재판에 넘겨지기 전에 벌써 말 못할 고초를 당한 모양이었다. 뭐다 사랑이어서 헛일로 낙착되어 빨갱이 죄는 면했다는구만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겠구만이라. 고상은 끝이 있어 참말로 잘된 일이구만요. 방서방은 그런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된 것까지도 기쁨인 듯 연방 번글거리며 말했었다. 이지숙은 아들을 무사히 도망시킨 은인이었고 그 죄로 갇히기까지 했다. 이지숙은 당당히 남편을 얻은 것이고 자신은 이지숙을 며느리로 맞아들일 것을 신씨는 이미 마음속으로 정하고 있었다. 마음을 정하게 되자 안쓰러움과 가엾음은 한결 진하게 가슴을 채우는 것이었다. 아짐씨, 바람끝이 메운 뒤 감기 들라면 어쩌실라고 이리 나와 계신기요? 대문을 들어서던 방서방이 놀란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뭐 하려고 또 오시는가? 요거 자축에다가 갈치 속젓으로 묻힌 배추 속이구만이라. 묵을만 하던디 죽 식기 전에 얼렁잠 드시시오. 이 시끌시끌한 시국에 귀한 잣은 어찌 또 구했는고. 너무 애쓰지 말소. 나가 옹색시럽네. 왔다, 옹색시럽기는 뭐시가 옹색시러라. 우리가 입고 있는 음덕에 비어먼 요런 것이 무슨 애쓰는 것이간디라. 그러하고 시국이 시끌시끌한 것은 사람찌리의 일이라 잣은 잣대로 장에 나온 게 쉽게 구하는구만요. 방서방 안 사람이 고상이제. 자축이 송가는 음식이니 맹그로 보낸 가실댁 정성을 생각해서라도 한술 떠야제. 신씨는 두 손을 무릎에 받치고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읍내 무슨 일 읍제? 야, 술도아집 일 말고는 별일 없구만이라. 그래, 그 일은 어찌도 가는고? 안직 무신 변동이 없이 그러고 있구만요. 조사가 덜 끝났다고 허드만이라. 인제라도 정사장이 나서서 풀어주라고 해야 할 것인디. 불쌍한 사람들한테서 소작 뺏었으면 됐지. 제꺼정 살리겠다고 혀서는 안 될 일이제. 사람이 천년 만년 사는 것이 아닌디. 정사장도 욕심 조금 줄이고 넘 가심에 못 치는 일 아녀야 쓰는디. 소작인들의 지성스러움은 다 신씨의 배품이 되돌아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신씨는 자신의 배품을 잊어버리고 소작인들이 알뜰하고 깍듯하게 하는 것만을 고마워하고 소중하게 여겼다. 애초에 소작료를 파격적으로 내릴 것을 제안한 것은 안창민이었고 신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동의했던 것이다. 그동안 소작료를 높게 받았던 것은
제가 학교를 다녀야 했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만 제가 이제 월급을 받게 됐으니 당연히 낮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한 생각이다. 그리 해야지. 안창민의 소작인 다섯은 사흘씩 내던 소작료를 이할씩만 내게 되었던 것이다. 방서방, 장날이 언젠가? 바로 내일인데요. 내일 장에 쌀을 다 냈으면 하는디 자네가 손이 나겄는가? 하모니라, 김서방, 장서방 불러서 후딱 해치어 불제라. 근디 인자 시한이 시작인디 어째서 쌀을 다 내실라고? 광고할 일은 아니고 방서방이 알아서 안 될 일도 아니시 우리 창민이 살린이라고 병원 원장님이 그 고초를 당하고 계신디 내가 어찌 손 묶고 앉아 있어야 하겠는가? 기동을 할 수 있게 됐은께 내 힘 닿는 데까지는 뒷수발을 해야지. 그렇구만이라. 원장님이나 이 선생님이나 간호부나 다 고마운 사람들이제라. 내일 아침 일찍허니 냈으면 싶으네. 시세가 쓰자면 오정때나 돼야 할 것인디요. 기너게 쓸 돈인디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제라. 그러고 지금 가는 길에 복림 김범호 선생님 찾아뵈었고 나가 짬 만났으면 허드라고 전할런가? 하모니라, 김 선생님이 안 계시면 안어른한테 전해도 되제라? 안어른? 아니요, 그리오면 맘 쓰인께. 알겠구만요. 한 행보 더 허드락도 김 선생님을 꼭 만나겠구만요. 그려, 고맙네. 안창민의 속 깊음도 깊음이었지만 그 어머니 신씨의 한량없는 마음 넓음도 눈물겹게 고마울 따름이었다. 아저씨들은 우리 집 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님이니 마나님이니 하지 말고 그냥 아주머니라고 불러요. 마나님을 아줌씨로 바꿔 부르며 자꾸만 더듬거렸던 것은 입버릇이 재빨리 고쳐지지 않기도 해서였지만 그보다는 꼭 죄를 짓는 것 같은 황송함 탓이었다. 자기네들을 스스럼 없이 아저씨라고 불러주는 안창민의 그 과분한 사람 대접은 소장료를 내려주는 것만큼이나 고마운 일이었다. 자기네가 신신의 소작을 붙이고 있음을 자기들 모두는 천복을 받은 것이라 여기고 있었다. 병원 사건이 일어난 다음부터 방서방은 청년단에 몸담고 있는 조카 만보기를 뻔질나게 찾아다녔다. 작은아버지, 행여 그쪽 세포 노릇은 아니겄제라? 이놈아, 주둥이 찢기기 전에 닥쳐라. 은혜 갚음이라고 얼마나 더 말해야 쓰겄냐? 조금 삐딱였다가는 작은아버지나 나나 절단 남게 허는 말이제라. 조카놈한테 가당찮은 의심을 받아가면서도 찾아다닐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래도 그놈이 내뱉어주는 소식이 속바르고 정확하고 자세한 대목이 있어서였다. 문기수는 용연사에 불공을 드리러 가는 것처럼 보자기에 쌀 한 대박을 싸들고 집을 나섰다. 미륵불로 오르는 자연서 계단 앞에 다다른 문기수는 고개를 치켜들었다. 어디에도 인적은 없었다. 문동무, 시간 영축 없이 마친이라고 수고였소. 문기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 숨죽인 목소리는 어디서 들려오는지 알 수 없었다. 문동무, 시키는 대로 오시오. 미륵불에 대고 저를 험시로 나가 하는 말 똑똑하니 들으시오. 누구요? 얼굴이나 내미시오. 볼 필요 없소. 미행이 있을란지 모른께 싸게 저를 험시로 내 말을 들으시오. 요것은 다 대장님 명령이오. 조직의 철저성을 느끼며 행여라도 대장을 만나게 될지는 모른다는 기대를 걸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그는 뒤늦게 깨닫고 있었다. 이것은 최후의 명령이다. 똑똑하니 듣고 철저하게 책임 완수여라. 존댓말이 헤라로 바뀌어 있었다. 읍내에 세포 조직망을 구축해라. 첫째, 청년단에 세포를 심어라. 둘째, 계엄군을 포섭혀라. 계엄군 중에는 사상적 동지가 분명히 있을 것인께 접촉해서 찾아내라. 셋째, 문동무의 중지된 정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라. 사람들의 마음은 뒤숭숭하고 불안했다. 어디서 생겨나서 누구의 입으로 전해져 온 것인지 알도리가 없는 소문이 흉흉하게 퍼지고 있었던 것이다.
순천에서 일단 물러난 반란군은 백운산과 지리산의 진을 쳤는데 군경이 도저히 당하지를 못한다는 것이었다. 타지 사람들로 모아진 군인은 길을 모르는 데다가 지리에 밝은 경찰이 앞장을 서지 않고 꽁무니를 빼기 때문이라고 했다. 반란군들은 낮에는 산속에 꼼짝 않고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기습작전을 펴는 까닭에 군경의 피해가 크다는 것이었다. 이 정도의 소문이 들렸을 때는 사람들은 빨갱이니까 하고 귀등으로 들어넘겼다. 그런데 계속 피해를 입게 된 군경이 그 원인을 따진 결과 현지의 민간인 동조 세력이 밤이면 좌익으로 변한다는 판단을 내렸고 대대적인 색출 작업을 벌여 광양과 구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어갔다는 소문이 뒤를 이었다. 이 소문은 사람들의 가슴에 섬뜩한 찬바람을 뿌렸다. 군경 한 사람의 목숨은 민간인 열 사람의 목숨과 같다는 것을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고 북진 통일을 부르짖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 공산도배는 씨를 말려야 한다는 멸공이 앞세워진 마당에 억울한 죽음이란 있을 수가 없었다. 전후를 가릴 수 없는 소문은 뒤죽박죽이 되어 찬바람을 타고 흉흉하게 떠돌았다. 남원장에서는 저녁상을 겸한 술자리가 벌어지고 있었다. 이 물고기 요리는 특별히 장만식인 것인께 많이들 드십시다. 겨울 보시네야 이거 당할 게 없다고 안 그럽디까? 술자리를 마련한 정 사장이 헛웃음을 치며 좌중을 둘러보았다. 산에는 산삼, 바다에는 해삼 어딨기? 겨울 보시느러야 산에는 꽁이요, 바다에는 물오리 아니든가요? 윤삼거리가 유식한 문자라도 쓰듯 거드름을 비우며 말하고는 요 괴기가 물이 어쩐가 모르겄다. 그는 빠끔하게 뜬 눈으로 일삼아 아가씨들을 살펴나갔다. 엄마, 회장님도 무슨 말씀을 그리 섭하게 오시는지 모르겄네라. 오늘 아침 일찍허니 물오리를 잡아왔는디 그때도 포덕포덕 살아있었단께요. 정사장 옆에 붙어앉은 아가씨가 재빨리 말하며 눈짓으로 다른 아가씨들에게 응원을 청하고 있었다. 하몬, 그 포르스름한 색깔의 윤기가 짜르르 흐르는 날개를 퍼덕이는 놈을 잡아먹기는 아까웠지. 지보리 맹키로 키웠으면 십등마. 입장 옆에 앉은 경월이가 입술에 침도 안 바르고 능청을 떨었다. 윤삼거리와 최익달의 옆에 앉은 두 아가씨도 눈치 빠르게 참말로 이쁘등마. 나도 키우고 잡아 생각했는디. 한마디씩 맞장구를 쳤다. 통금을 그리 엄하게 실세하는디도 밤중에 물오리 잡는 사람은 따로 있으니 원. 읍장이 언짢은 기색을 드러내며 혼잣말하듯 했다. 물오리 사냥에서 읍내의 경비 소홀을 간파해내는 읍장다운 면모였다. 그거 10번 100번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겨울 보신을 하자 해도 물오리가 주안상에 오르지 못해야 정상이지요. 정사장은 심재물을 향해 시위를 당겼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물오리 사냥꾼 놈들이야 겨울 한철 목 빠지게 기들리고 사는 놈들인께 동금이고 뭐고 무서울 것 있겄는가요? 열 포교가 한 도둑 뭐 지킨다고 했는디 군인들이 지하물이 통금을 단속한다 혀도 그 넓다 넓은 손수머리 객가를 싸돌아댕기는 사람 거정 어쩌겠소? 그저 읍내 안통에만 빨갱이 얼씬되지 못하게 허면 될 일 아니겄소? 최익다리가 심재물을 향해 날아가는 화살마귀로 나서듯 눈치 없이 말하고 있었다. 글쎄요, 그렇기도 합니다만. 빨갱이 놈들이 손수머리 갯벼밭에서 꽝마귀를 치든 진광산 골짜기에서 징을 쳐댐서 지랄 발광을 허든 어쨌거나 읍내 안통만 철통같이 지켜줘서 우리가 편원잠 자게 해주면 될 일 아닌가요? 최익달은 읍장에 석연찮아 하는 기분을 돌려놓기라도 하려는 듯 말에 힘을 넣고 있었다. 최서장 말도 틀린 말은 아니오. 허나 읍내 안통만 통금이 지켜지고 안통을 둘러싸고 있는 사방팔방 모든 동네가 지멋대로 통금을 안 지켜 빨갱이 놈들이 활개치게 되면 안통이라고 두 다리 뻗고 자질 것 같소? 안통이 편한 잠 자자면 멀리 변두리부터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하는 법이요.
지금 시국이 어떤 시국이고 빨갱이가 노리는 목숨이 어떤 목숨인데 최 사장은 그리 태평스런 말을 하시오? 정 사장은 일부러 검지의 손가락을 꼿꼿이 세워 자신의 목을 찌르는 신용을 해보였다. 정 사장 말이 맞소. 물오리 괴기 만난 것은 만난 것이고 동금법을 지켜야 하는 것은 지켜야 헌께 엄하게 다스리는 것이 이치에 맞소. 입가에 묻은 기름기를 손등으로 썩썩 문지르며 윤상걸이 진하게 동의를 표하고 나섰다. 이건 심재모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문제요. 우리 목숨이 어디 둘씩이요? 정 사장은 심재모의 심장을 향해 화를 있는 힘껏 당겼다. 그 말이 났으니 말인디 그 심이라는 사람 어떻소? 그 젊은 대장 얼마나 근사하고 멋지다고라? 저 방정 맞은 것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어디다 토를 달고? 정 사장은 혀를 차대며 춘매에게 고약스러운 눈길을 보내고 있었다. 소문이야 그럴싸하게 났던디 그 소문이란 것이야 토벌대가 원체 못되게 굴었은께 쉽게 얻은 인심이라 치고 그 사람이 쓸만한지 어쩐지는 앞으로 두고 볼 일 아니겠소? 진돗개 맹키로 빨갱이 잘 때려잡고 눈치 싸게 우리 편 들어감서 이러면 누님 좋고 매부 좋고 할 것이고. 죄익다리가 된소리로 입맛을 다시며 민기적 자리를 고쳐 앉았다. 앞으로 두고 볼 것이나 뭐 있겠소? 마침 정사장 일이 걸린 판인께 그 느자고 없는 놈들한테 얼마나 맵고 짜게 벌을 내리느냐에 따라 결정하는 것 아니겠소? 윤삼거리 정사장을 쳐다보며 대답을 요구하고 있었다. 정사장은 고개부터 젓는 것으로 심재물을 구석으로 몰아대기 시작했다. 윤 회장이나 최 사장도 내 꼴 나기 전에 정신 똑똑하니 차려야 쓸 것이오. 언제 자기 놈들이 들고 일어날지 모를 일이고 죄진 놈들한테 내 속 풀릴 만치 벌 주기도 힘들게 되었은께. 정 사장, 그 일이 꽤는 모양인데 탁 터놓고 말을 해보시오. 우리 집이 못할 소리가 뭐 있겠소? 정 사장은 비로소 술자리를 마련한 목적이 달성되어가는 쾌감을 느낄 수가 있었다. 내 체면 깎이는 일이라 말하고 싶지 않소만 두 분도 당하게 될지 모를 일이라 말을 해두겠소. 그 자긴 놈들이 집단 폭행이다 주거 침입, 재산 파손, 공갈 협박 등등 진죄는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인데도 그 심이라는 자는 제까닥 일을 처리해 죄인들을 처벌하지 않고 공정한 조사를 내세우며 날짜만 보내고 있단 말이오. 집단 폭행당한 사람이 알아 놓어 있고 다 부서진 집이 그대로 있는데 더 무슨 공정한 조사냔 말이오. 심 그자가 시간을 질질 끌고 있는 건 자긴 놈들 편을 들자는 수작이 아니고 뭐겠소. 이번에 자긴 놈들이 콩밥을 단단히 먹지 않고 풀려난다면 어찌 되는지 아시겠지요? 그곳이 대체 어떤 사태요? 죄익다리 술상 앞으로 바싹 다가앉았다. 두 말 할 것 없이 자긴이란 자긴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지주를 못 잡아먹어 한이 되어 있는 건 두 분도 잘 알 거요. 그런데 이번 사건을 일으킨 자긴 놈들이 중벌을 받지 않고 적당히 풀려나 보시오. 그 영향이 어디로 가겠소? 읍내 자긴들이 간을 보고 여기저기서 들고 일어날 것 아니겠소? 이 마당에 딴 방도가 뭐 있겠소? 심간가 계엄 대장인가가 우리 편에 서서 자긴 놈들이 꼼짝을 못하도록 야물딱치게 처벌하게 맹글어야지. 최익달은 다급한 최씨 성질을 그대로 드러내며 정 사장이 해야 할 말을 대신하고 있었다. 글쎄요. 최 사장 생각이 정통을 찌르긴 찔렀소만 우리가 바라는 대로 심가가 우리 말을 안 듣는데야 별 수가 없지 않겠소? 아니, 지까진 놈이 뭔디 우리 말을 안 들어? 우리 지주들은 핫바지 저구리요? 이거 오랜만에 기분 좋게 한잔하려고 한 것인데 얘기가 어찌 이상하게 돌아가 기분들 망치지 않았나 모르겠소. 정 사장이 좌중을 둘러보며 능글맞게 말했다. 기분을 망치다니요? 정 사장 덕에 아주 중대한 문제의 뜻을 모은 것 아니요? 인자부터 술 만나게 생겼소? 윤삼거리 손바닥으로 입을 야무지게 훔쳤다. 그려 인연들아, 꼬다는 보리짜노 맹키로 뚱하니 앉아찌들 말고 술잔 만나게 쳐라. 술이 한숨 배 돌았지만 술좌석의 흥은 돋아오르지 않았다.
상위의 온갖 음식들도 이미 식거나 헤집어져 술자리의 고비는 진작 넘어가 있었다. 그렇다고 정 사장은 새 술상을 봐오라고 할 마음은 추호도 없었다. 그는 추월의 허벅지 탄력을 손바닥으로 만끽하고 있는 참이었다.